네, 그래서 민철이는 DE17 뭐 어떤 거 배웠나요? 오케이, 어떤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있나요? 하고 싶으면 Where is h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비동사죠. 그러니까 Where is he? Where is he? 그랬더니 식당 안에 있나 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는 식당 안에 있습니다. Is in the restaurant.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In the restaurant가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식당에 서로 올리죠. He's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에 비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비동사는 이다와 있다란 뜻인데 이 문장에서는 무슨 뜻이에요? 있다란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누가다가 보이네요. 그럼 그는 식당 안에 없다는 뭐죠? He is not in the restaurant. 그는 식당 안에 있니는 뭐예요? 네. Is he in the restaurant? Yes, he is. No, he isn'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뭐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문장은 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박물관 안에는 뭐예요? 박물관 안에. 인더 뮤지엄 뭐라고요? 뮤지엄, 인더 뮤지엄. 뮤지엄 어떻게 써요? 그렇죠, 인더 뮤지엄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병원에 인더 호스피탈, 호스피탈 어떻게 써요? 오케이. 오, 스펠링 열심히 연습했군요. 그 다음에 공원, 그 공원에는 뭐예요? 그 공원에. 오케이, 파크는. 오케이, 그 다음에 도서관, 그 도서관에. 라이브러리 어떻게 써요? 오케이, 엑셀런트. 잘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거기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거는 오늘 배운 거 18호지, 18호에서 어려운 것들 여기 쓰기 연습했는 거 선생님 다음 시간 수업 이제 가요. 전해받게 되면 돼요. 오케이.